네, 수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 약간씩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머리에 비 맞았어. 세수하고 샤워하고 왔는데 비가 맞았어.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우산 챙기세요. 우산을 챙기십시오. 우산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산을 챙기십시다. 비 오는 여름철 장마철 수원시 여러분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가 언제 어느 때올수 있어요? 몰라. 아무 때나 오겠지. 그리고 우산을 챙기십시오. 네, 바이바이. 건너가야 돼. 건너가자. 그러면 저기서 올게요. 우산을 챙기세요. 우산! 우산을 챙깁시다.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도서관에 가서 또 놀고 올 거야. 근데 비가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산을 꼭 챙겨라. 이렇게 말하고 갈게요. 배불 뛰기만 됐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걸음마 연습도 안 하고. 문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야. 안녕. 제 열심히 걸어오는 것 봐. 비둘기.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 어디 갔어? 어디 간다고 간대. 어디 갔어? 비가 또 오려고 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산을 꼭 챙기십시오. 우산을 챙기세요. 우산을 챙기십시오. 언제 어느 때 비가 올지 몰라. 우산 안 가져왔어. 그래서 챙기라고 하는 거야. 야, 이 지역도 울렁이 쿨렁이에서 지진 날때 울렁이 쿨렁이에서 저렇게 된 거야. 저거 지진의 흔적이야, 저거. 저렇게 된거 지진 나서 저질렀던 거야. 누가 알겠어? 지진 나서 그런 줄.